입니다. KBO 규약상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선수 간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현금으로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의 트레이드 방식이거든요. 트레이드는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리고 뭐 현금 트레이드 선수와 현금을 같이 해서 트레이드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속이고서 트레이드를 네. 했다라는 거에 대한 야구 팬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히어로즈가 시작하고 창단해서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사실은 자금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야구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모 선수와 모 선수 간의 트레이드에 현금이 전혀 개입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선수의 레벨이 전혀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은데 누가 봐도 현금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얘기하면은 아,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우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라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야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네. 팬들의 분노는 지금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 초반, 아까 시즌 초반이 아니라 그 히어로즈가 창단될 때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다. 이 뒷돈이 안 들어가고는 이 트레이드가 과연 될까? 아마 모든 야구에 네.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의심들을 아마 네. 다 했을 거예요. 이 현금 트레이드 부분은 이 엄격하게 지금 이 적용을 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그 뒤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팬들뿐만 아니라 저는 히어로즈와 트레이드한 그 구단들 많은 구단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 이외에 또 이제 돈을 지급한 저는 모든 이 트레이드에 관련된 뒷돈을 준 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KBO가 어차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정말로 엄중한 그런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뭔가의 페널티를 확실하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상처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결국은 팬들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선수들은 지금 히어로즈 선수들은 굉장히 불안해 지금 떨고 있어요. 구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을 해도 상대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런 사태가 계속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히어로즈의 경기력도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수들을 만나서 선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의 앞날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낼 우리 정도로 우리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굉장히 물어봅니다. 많이 해요. 네, 저희가 좀